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빨간불로 가득 차있는 코인 360 페이지 확인하시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0% 넘는 하락세로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가치도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시장가치 2,584억 달러에 유지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66.2%에 머물고 있고요.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 일제히 7거래일 동안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요. 어제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이면서 주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위 44위까지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이고요. 웨이브만 1% 상승하고 있지만 네, 74위까지 모두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국내 시세에서 특히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1,161만원 선 기록하면서 11%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빗썸에서 오르는 종목들 찾아보기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국제 시세와 발맞추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업비트 같은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1,159만원 선에서 11% 하락하면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 찾기 힘든 아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리브라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의회에 섰습니다. 의회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미국 상원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위험하다 그리고 파괴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이 그냥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괴하고 있다 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너무 페이크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 페이스북 유저 자체가 공포와 불확실성에 떨게 하고 있는 와중에 리브라가 웬 말이냐. 자, 이런 식으로 혹평을 내놨습니다. 자, 사실 뭐 시장에서는 리브라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그 기대감보다는 페이스북 리브라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표출이 되면서 그것도 의회에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격 영향 미쳐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요 진행이 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내용은 길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데스크도 네, 페이스북 리브라의 상원에서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비트코인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페이스북에 갔고, 자,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며 브라이언 슈와츠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 프로젝트가 미국에게 중요하고 블록체인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은 지금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은 미국이 이것을 이끌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페이스북이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왜냐면 최근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선거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네. 선거 관련 스캔들도 있었는데, 너희가 왜 이걸 하니? 라는 질문인 것이죠.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커스 할 말 다 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자,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췄냐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전해드리면 페이스북하고 리브라 암호화폐가 스위스 당국에 의해서 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데이비드 마커스가 했는데 문제는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덧붙였냐면 오늘까지 우리가 리브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이 페이스북 리브라 담당자들이 우리에게 좀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때야 우리도 우리의 법적인 뭐 자문도 할 수 있고 어떻게 규제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스위스하고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스위스 금융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단편적인 뉴스로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다면 페이스북 리브라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 이게 페이스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영국에 기반을 둔 코인코너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인 데니스 캇은 비트코인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두려워할 건 없다. 그리고 연관된 스테이블 코인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리브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 이미 6개 정도의 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고 리브라가 하려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리브라여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은 절대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은행이나 정부의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리브라의 영향을 받을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동안 이번 주 내내 전문가들은요,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작을 해온 상태입니다. 만일 1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9,559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0,000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캇 멜커라는 사람은 트레이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7,246달러에서 바닥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예측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지금 제가 전해드렸듯이 7,000달러에서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000달러까지의 하락이 꽤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6,000달러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0,000달러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네요. 리프레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리프레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은 사실 지금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나 또 규제 당국에 우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을 제안하는 그런 암호화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범죄를 양성하거나 돈 세탁에 관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해요.
계속해서 리플은 네,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제 서비스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리브라가 여러 의원들에게 좀 공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메카시 같이 비트코인 옹호론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 케빈 메카시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 좋아한다. 블록체인이 보안에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팟토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우리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요.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밖의 소식들을 좀 두 가지 정도만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리브라를 필두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요.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막는 법안의 초안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니라 중간에 유출이 된 겁니다.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거래는 다든 다 불법이다. 어떤 사람도 채굴하지도 못하고 보유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뉴스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앙은행 RBI가 만들 디지털 루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과는 좀 다르고요. 중국과 비슷하게 중국도 현재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역시 디지털 루피를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도 금지된다라는 것이 인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보다 더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초당 15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확장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사용하자. 그래서 선택된 것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을 이제 일시적인 확장성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큰 부정적인 말들이 돌았죠. 예를 들면 비탈릭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캐시를 활용하자고 한다.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51% 공격에 취약하다, 극도로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오고 가면서 현재 시간 14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8% 급락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비트코인 캐시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유저는요. 차라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낫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 안에서 확장성 문제를 두고 다른 블록체인을 좀 빌려오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7월 선물 7,5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2%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오늘 페이스북 리브라 상원 정문회가 열린 후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요. 하원에서의 청문회가 연달아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조금 기다려봐야겠지만 사실 나오는 멘트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어제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급락세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뉴스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